천둥 번개가 치던 날 하편. 어쩌지?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뭔가? 이 괴물은 도대체 뭐죠? 저건 분명 중생대에 번성했던 암모나이트다. 네? 그럼 저것도 타인의 소호예요? 우리 잡아먹으려는 건가? 그럴지도 몰라. 뭐야? 개척칼을 먹이로 착각했나 보구나. 오거 참 재밌는걸? 아이, 뭐가 재밌어요? 우리가 잡아먹힐지도 모르는데. 안심해라. 알키온이 먹이가 아니란 걸 알면 금세 관심 끌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잘 부탁해, 알키온. 우린 먹이가 아니야. 이건 노라고. 너에게 빚을 줬군.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자, 이야 정말 신나는구나. 흥미진진한 몸이야. 신난다. 살았다. 박사님! 괜찮아? 야, 무겁잖아! 박사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너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하구나. 다 제 덕분. 다시 오고 있어! 나한테 맡겨! 자! 잘했어, 티탄! 아슬아슬했다. 설마 저것도 타인의 수호? 그래, 아노말로 카리스야. 떨어졌는데 괜찮을까? 아노말로 카리스는 고생대에 살던 생물인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근데 암모나이트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친 것 같구나. 이 근처를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정말 번개를 피할 수 있는 거야? 번개는 높은 곳에 떨어지니까 나무 가까이 가지 말고 몸을 낮추고 있는 게 좋아. 이러면 작아진 애들을 찾기도 쉽지. 우라마 어디 있어? 대답해.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찾아봐. 분명 물질을 축소시키는 부품이 있을 테니까. 그걸 못 찾으면 나뿐 아니라 너희 잘난 왕자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건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단 말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자님. 전 이렇게 왕자님을 태울 수 있게 될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집에 갈 수 없다고. 몸이 작아졌어도 왕자님은 왕자님이십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좋아. 왠지 정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이제 왕자님 답사옵니다. 왕자님, 타이니 수호 반응입니다. 정말? 근처에 타이니 수호가 있는 건가? 찾으러 갈 거면 어서 탕. 하지만 이 장치를 고치지 않으면. 맞습니다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어? 1호, 2호, 제이를 여기 붙잡아둬. 타이니 수호는 내가 공룡 채집한다. 알겠습니다, 왕자님. 뭐 하는 거야? 어서 빨리 장치를 고쳐야 합니다요. 그만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 부품을 찾는 겁니다요. 또 멋대로 들어와 버렸네. 문이 열려 있잖아. 게다가 밖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타이니 수호 캡슐이다. 이렇게나 많은데 몇 개쯤 가져가도 괜찮겠지? 신비야, 저기 좀 봐. 응? 어머, 1호, 2호 아저씨들이잖아? 뭐라는 거지? 1호, 오른쪽 손가락으로 거기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고 있어. 알겠습니다요. 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래, 좋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손 떼는 순간 다 망가져버릴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움직이지 말랬다. 손을 떼는 순간 끝이야. 그럼 출발해볼까?
잠깐만! 이거 어떡할까? 손을 떼다가 장치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왕자님은 영영 원래 모습으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요. 어디지? 보이질 않아! 분명 좀 전에 이 근처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말이다. 타이니 소울 발견하면 공룡체집 할 수 있는 게냐?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키온에 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이 작아졌으니 하는 말이야. 아, 그렇죠. 타이니 소울가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알키온, 어때? 공룡체집 할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몰라. 정말 든든한 답변이구나. 하하하. 그러네요. 역시 이곳에 있었군. 좋았어. 나용천보다 먼저 찾았다. 근데 저 큰 걸 공룡 채집할 수 있을까? 일단 해보는 거야. 좋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지 뭐. 가자, 디턴. 채집 광선 발사! 공룡 채집! 예! 성공이다! 어마어마한 타이니 소울을 공룡 채집했어! 그런데 암모나이트랑 카드를 어떻게 옮기지? 그러게, 잡아도 문제네. 가오라! 이제 오냐? 공룡 채집! 성공한 거야? 그래, 암모나이트는 이 형님 거다! 야, 뭐하는 거야? 애교를 부리는 건가? 귀여운 녀석이구나. 치, 아노말로 카리스는 내가 공룡 채집할 거야. 우라마 어딨어? 대답해. 어? 세모다. 우라마. 아, 우라마 여기 있었구나. 용천이도 여기 있었네. 얼마나 찾았다고. 타이니 소어야? 공룡 채집했어? 내가 했지. 장세모, 마침 잘 왔어. 암모나이트랑 카드를 좀 챙겨줘. 그래, 나한테 맡겨. 암모나이트가 꼭 달팽이처럼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끈적거리나? 죽지 마. 이제 돌아가자. 천둥 소리가 도무지 잦아들질 않아. 천둥 번개. 아직 안 돼. 아노말로 카리스를 공룡 채집해야 한다고. 뭐? 한 마리 더 있어? 이제부터 찾아야 하지만. 용찬아, 난 동굴로 돌아가야겠구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거든. 에? 정말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서 시도해보마. 경준이가 좀 도와줄래? 네, 박사님. 오호! 그럼 우린 먼저 가 있을게. 조심해, 경준아. 알았어. 이제 우린 아노말로 카리스를 찾아보자. 좋아.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요?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요. 아저씨들 거기서 뭐 하세요? 신비양. 안녕하세요. 귀여워라. 그건 뭐예요? 왜 손을 거기에 넣고 계세요? 손을 떼면 장치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요. 이상하네. 뭐 하는 기계지? 글쎄. 아저씨들 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요. 도움이 안 돼. 우리 신비야, 안 보인다. 저 신비, 신비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대본님, 무슨 일이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방금도 엄청난 천둥 번개가 쳤구나. 네. 에잉? 여기는 어떡해? 알키온, 이번엔 우리가 공룡 채집하는 거야. 알았어.
재질 광선. 저건. 뭐야, 나영찬, 너도 작아진 거냐? 너야말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몰라. 그나저나 봤어? 아레나 특수기는 땅속을 이동할 수 있지. 뭐야? 어? 루이도 작아졌잖아. 이게 웬 난리람? 넌 또 왜 작아진 거냐? 뭐가 갑자기 번쩍하더니 이렇게 됐어. 왕자님, 그것보다 어서 공룡 채집을. 아, 그렇지. 아렌 서둘러. 채집 광선! 무슨 짓이야? 저건! 내 타인이 쏘아! 뭐가 네 거라는 거야? 먼저 공룡 채집한 사람이 임자지. 시끄러워! 뭐야? 아니 왜 제이까지 작아진 건데? 하딘. 채집 광선 발사! 공룡 채집! 아노말로 카리스는 이제 내 거다. 내놔! 내 거라고! 제이는 뭘 어쨌기에 덩달아 작아진 거야?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나영찬, 배틀하자.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근데 왜 너하고만 배틀을 하려고 한대냐? 글쎄, 왜 그럴까? 잠깐! 나도 할래! 좀 끼워줘! 왕자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아진 몸으로는 카드나 타이니 수어를 다룰 수가 없사옵니다. 아랜 말이 맞아. 공룡 채집은 가능하겠지만 배틀은 힘들어, 용찬아. 못한대. 그래. 칙, 들었지? 하는 수 없지. 그럼 이제 뭐하냐? 진짜 배고파. 일단 동굴로 돌아가자. 동굴로? 그래, 우라마. 박사님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방법이 떠올랐다고 하셨잖아. 박사? 그게 누구지? 우리를 작게 줄여버린 기계를 만드신 분이지. 그 물질 축소 장치를 만들었단 말이지. 뭐 사실은 다른 장치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지만. 그래, 실수로 이렇게 된 거야. 실수? 이렇게 작아지는 건 계획에 없었거든. 아무튼 동굴로 돌아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러군, 그건 안 만져도 되네. 그 옆에 있는 부품들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끼워주게. 이거 말씀입니까요? 그래, 바로 그걸세. 이렇게 하는 거군요. 부품을 반대로 끼운다고요? 그래, 우리가 맞은 파동을 거꾸로 흘려보내는 거지. 저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단 말씀이시죠? 아하, 근데 신비는 정말 예쁘구나. 사인 부탁해요. 어머, 고맙습니다. 박사님, 다 됐어요. 이제 그걸 원래 있던 곳에 끼워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이죠? 박사님! 마침 잘 왔다. 용찬이랑 우람이도 함께 왔지? 왔어, 용찬아. 아노말로 카리스는? 기분 나쁜 녀석이 공룡 채집했어. 박사님, 우리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있어요. 얘들아, 안녕. 나 혼자 작아진 게 아니었구나. 조심히. 뭐야, 신비까지 작아졌단 말이야. 박사님, 다 됐어요. 수고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저쪽으로 옮겨주겠니? 네. 고맙다, 경준아.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루이랑 제이, 게다가 신비까지? 그게 뭐가 중요하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먼저지. 그렇죠, 박사님. 아이, 그럼 그렇고 말고. 너도 채집가인가? 맞아. 배틀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는 넌 누구야? 어르신이 이 장치를 만드신 박사님이십니까? 에? 자네는 제이? 아, 그 소문으로만 듣던 제이구나. 안녕. 아깐 실수로 물질 축소를 성공시키신 모양인데 정말 우릴 원래대로 되돌리실 수 있는 겁니까? 제 말이요. 진작 여쭤보고 싶었어요. 또 실수하셔서 지금보다 더 작아지는 건 아니겠죠?
오, 네가 루이 왕자로구나. 맞아요. 에? 이상한 왕자. 어? 무슨 왕자? 아, 뜸 들이지 말고 대답하세요. 그건 하늘만이 알 수 있단다. 하늘? 하늘이라고요? 설마 운에 맡긴다는 건 아니시겠죠? 운에 맡긴다는 거다. 박사님! 설계도가 잘못된 건지 자료 입력을 잘못한 건지 이렇게 된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어쩌겠냐? 박사님! 그럼 결국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몰라. 에이, 모르는 게 자랑이세요! 그렇지만 차원 파동을 반대로 발생시키기 위해 장치를 재조립했으니 이번엔 반대로 반응이 일어날 게야.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난 박사님을 믿어. 신비가 믿어준다니 기쁘구나. 박사님. 아 그래. 아무튼 지금은 시험해보는 수밖에 없다. 왕자님, 무조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요. 저희도 함께 도왔으니 꼭 원래대로 돌아오실 겁니다. 뭐? 아저씨들이 도왔다고? 그렇습니다, 왕자님. 불안하다. 백성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었어. 좋아, 그럼 어디 해보자꾸나. 다들 한 곳에 모여라. 시작하자, 경준아. 네, 박사님. 박사님, 준비됐어요. 모두 마음의 준비는 됐겠지? 네. 어, 기념사진 가져갔구나. 웃으실 때가 아니거든요. 자, 경준아, 버튼을 눌러라.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설마 실패예요? 하늘이 뭐 어쨌는데요? 이제 번개가 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에? 번개? 그래.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번개의 전력이 필요하단다. 번개가 무슨 알람이에요? 우리 사정에 맞춰서 내리치게. 맞아요, 박사님. 아까부터 천둥 소리도 잦아들었다고요. 어,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 들리긴 하는데 너무 멀어. 이제 어쩌면 좋지? 걱정할 것 없다. 이곳으로 번개를 유도할 테니까. 이 다음부터는 마술사 신비에게 맡겨요. 네, 박사님. 마술사 신비의 환상적인 마술을 보여주겠어. 짜잔. 뭘 하려는 거지? 마술로 번개를 불러모으는 거야. 뭐? 그게 말이 돼? 지켜보기나 하시지. 자, 간다. 저건 대본노? 하늘을 날 수 있는 특수 기능이야. 연? 그래, 연으로 번개를 유도하는 거란다. 연으로 번개를? 다행입니다요. 아이고, 다 망가졌구나. 박사님. 아쉽지만 하는 수 없지. 이런 곳은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배틀할 거라고. 이거 좋대. 안 넣으면 도끼팀 100개다.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요. 이거 팔고 패팩이 죽어야.
아까 맡겼던 아노말로 카리스 돌려줘. 어떡해, 이런 사람한테 타이니 소어를. 공룡 채집한 건 쟤니까 돌려줘. 그렇지. 남의 타이니 소어를 빼돌리고 싶지 않아.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고 싶다고. 아, 그리고 박사님, 물질 축소의 원리에 대해선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작아진 건 계산착오였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 설계도와 자료가 몽땅 사라져버렸으니. 차원 파동이 물질 축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하나? 타이니 소어도 받았으면 빨리 가시지. 어? 잘 있어라, 꼬맹이들. 꼬맹이들. 용찬아, 참아. 박사님,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모두들 안녕. 어? 그래 또 봐용, 신미양. 용찬아. 뭐야, 오늘은 배틀 안 하는 거야? 넌 피곤하지도 않냐? 하긴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으니. 박사님. 어? 왜 그러냐? 설계도와 자료가 몽땅 사라졌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다신 작아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또 작아지고 싶어? 그럼! 얼마나 신났었는데! 그렇지! 가물음! 재밌긴 재밌었지! 나도 무척 즐거웠지만 이 장치를 다시 만들 순 없을 게다. 에? 정말이요? 아, 박사님! 전 배가 고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 용찬아! 저희도 먼저 가볼게요! 또 보자꾸나! 네, 박사님! 박사님도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 엄마한테 통닭 싸달래야지! 야, 너도 먹고 싶냐, 나용천? 나도 먹고 싶어, 우라마! 유미가 아이돌이 된다고? 알키온, 타이니 소어가 이 근처에 있단 말이야? 하지만 반응이 너무 약해서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 분명 저것 때문일 거야. 저긴 방송국 아니야? 맞아, 유미야. 하긴 방송국이니 전자파가 어마어마하겠지. 그럼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럼 드디어 이것이 활약할 때인가! 우와, 멋지다! 멋지지? 얼마 전 태풍이 몰아치던 날 다들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구나. 그래서 이번에 통신 기능이 더해진 시계를 만들었지.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긴 나영찬, 안경준 나와라, 오버. 안경준 나왔다, 오버.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떠한가, 오버? 이렇게 가까이서 그러고 놀면 좋니? 초신비. 어디? 이렇게 큰 초신비 사진을 보긴 처음이군. 겉으로 웃고 있지만 진짜 못된. 진짜 예쁘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거든. 내일의 아이돌은 바로 나. 최고야, 최고! 그러게! 타이니 소어만 뺏으려 하지 않으면 진짜 완벽한데! 나 지금 뭐한 거냐? 오, 찾았다! 그야말로 내가 찾아 헤매던 반짝이는 샛별! 뭐? 네, 샛별이요? 아저씨가 방송국 PD시라고요? 그럼! 난 방송국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단다. 슈퍼맨이 시장 갔다라든가 음악은행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니? 와, 저 본 적 있어요. 둘 다 재밌던데요. 우와, 아저씨가 만드신 거예요? 진짜 멋지시다. 고맙다, 얘들아. 그런데 말이다, 곧 있으면 내가 만든 반짝여라 샛별 아이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될 건데 한번 출연해보지 않겠니? 너 같은 아이를 찾고 있었거든. 그치만 제가 어떻게 아이돌을... 거절! 안돼, 안돼요. 너에게선 이미 인기 아이돌의 기운이 느껴져. 분명 최고의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거야.
네? 유미가 아이돌이 된다고요? 아저씨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전 아이돌인 관심이 없어서요. 제발 그냥 살짝 오디션만 보는 거야. 에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 시계에서 소리가! 어? 다이니소어의 반응이야! 나도 느꼈어. 다이니소어는 이 건물 안에 있어. 이 건물? 저기에 뭐가 있다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아저씨, 유미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겠대요. 정말? 너 뭐라는 거야, 나영찬? 내가 언제?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도 방송국 견학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도? 우와, 여기가 방송국이구나. 이런 데 다 들어와 보다니 신기하다. 그렇게 좋니? 이번 기회에 마음껏 구경하렴. 내가 왜 오디션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방송국 안에 못 들어오잖아. 다이니소어는 우리한테 맡겨두고 넌 아이돌 오디션에만 집중하도록 해. 너는 빛나는 샛별이니까. 응? 여기가 분장실이야. 방송 전까지 화장을 끝내야 하니 서둘러. 화장이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은 마시고. 머리 모양도 정하고 의상도 제대로 골라야지. 의상까지요? 왠지 연예인이 된 것 같아. 너는 빛나는 샛별, 곧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지. 자, 어서 준비하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우, 신비 조신비. 오? 아우, 오늘도 싱그러워.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부탁드려요. 그건 내가 할 소리. 오늘 신비가 특별 손님으로 나온다는 소리에 다들 아주 열심히라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초신비. 어? 맞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둘이 아는 사이야? 네. 개인적으로 그냥 좀. 어머, 유미야.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니? 방송국에서 만나다니 깜짝 놀랐다, 얘. 너도 여기 숨어있는 타이니스월을 찾으러 왔나 보지? 우리한테 숨기려 해봤자 소용없어. 아니, 나는... 유미는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참가자야. 이제 곧 아이돌이 될 예정이지. 네가 아이돌이 된다고? 어머, 그런 거였어? 그럼 잘해봐. 그럼 이따 뵐게요, 피디님. 이따 봐. 한숨 안 돼, 안 돼요. 한숨은 어울리지 않아. 빛나는 샛별.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걱정 마라. 네가 무슨 잘못이니? 아빠가 미안하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컷! 너 거기 엑스트라!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없는 건가? 이렇게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름 온도는 180도로 맞춰주시고 충분히 튀겨주세요. 자, 이렇게 튀겨낸 튀김이 바로 이렇게 준비돼. 응? 어디 있는지 통 보이질 않네. 방송국이 이렇게 넓을 줄이야. 그러게, 곧 유미가 나오는 방송도 시작할 텐데 끝나기 전까지 찾을 수 있을까? 저기 괴수! 더 무섭게 위협해야지! 좋아! 방금 좋았어! 그대로 직진! 그렇지! 좋아! 영웅! 광선술! 광선술! 특수 촬영을 하는 곳인가 봐. 엄청 멋지다! 가라, 영웅! 용찬아, 잠깐만! 유미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타이니소어를 찾아야 하는 거 잊었어? 아이, 잠깐만 구경하자. 좀 더 기운 차게 움직여 말이야. 가까이 있어. 그렇지. 어디? 이쪽 가까이 있는데? 거참 잘도 숨어 있네. 분명 이 근처야. 어디 있는 거야?
삼지시계의 반응은 여긴데. 거기서! 저기다! 펜타케라톱스야! 어디서 나온 거야? 아, 기어 잡아! 펜타케라톱스? 공룡?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상큼발랄한 무대였습니다. 이곳 스튜디오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한 번 더 달려볼까요, 여러분? 어디 갔지? 펜타케라톱스? 분명 이쪽으로 도망쳤어. 자, 드디어 마지막 참가자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어떤 색깔의 매력을 가진 새싹 아이돌일까요? 참가 번호 20번 홍유미 양입니다. 화장이랑 의상이 살렸네. 하지만 진짜 아이돌이 되려면 멀었지. 너무 떨려. 내가 아닌 것 같아. 긴장돼서 쓰러지겠어. 자, 유미양. 어? 그럼 본인만의 장기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저... 긴장되나 보네요. 그럼 최고의 아이돌 초신비양 아이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보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의 신비 신비 초신비예요. 경준아, 용찬아. 대단하다, 초신비. 저기 진짜 아이돌이구나. 잘 보셨죠? 그럼 이번엔 유미 양이 방금 신비 양이 보여준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요? 아, 저 저런 거 못하는데. 여러분의 유미 유미 홍유미예요. 귀엽다. 내 눈은 정확해. 제법인데? 도마뱀이다! 도마뱀? 와, 펜타케라톱스야! 어느 쪽인 거지? 설마... 다이니스워구나. 뭡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야? 야! 도마뱀! 저쪽에! 힘내라, 홍유미! 근데 시선은 왜 초신비야? 용찬아, 빨리! 아주 좋은 친구들이네. 수고했어. 결국은 내가 잡을 거지만. 아, 여러분, 깜짝 손님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자, 다시 열기를 뜨겁게 이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없나 봐. 경준아, 거긴 어때? 여기도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지? 어쨌든 이쪽으로 도망친 건 확실하니까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대체 어디 숨은 거지, 펜타케라톱스? 그쪽이야, 용찬아! 좋았어! 찾았다! 내가 간다! 놓칠 수 없지! 간다! 어림없지! 뭐야! 어머,
방해했나? 넌 대본나? 너희에겐 미안하게 됐어. 그 타이니 수원은 내가 가져갈 거거든. 조신비? 술래잡기는 이제 그만할까? 나한테 맡겨! 제주광선 발사! 아주 잘했어, 대본네. 조신비!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 아니었어? 어머, 난 이 프로그램의 특별 손님이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는 건 상관없다는 뜻이지. 알겠니? 그렇구나. 정신 차려, 경준아. 치사하게 타이니소를 가로채다니. 배틀로 승부를 내자! 좋아, 눈 깜짝할 새 결판을 내주겠어. 쉽진 않을걸? 가라, 배타드!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배큐!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꼬마 공룡 수집이요. 요즘 공룡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정말 귀여워요. 꼬마 공룡이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네요. 귀엽다. 역시 내 몸은 전락해. 어쩔 수 없지. 별빛 안개! 스타 커스! 펜타가 사라졌어! 이대로 공격이 불가능해! 날아가라! 그댈 사랑합니다.
이제 슬슬 끝내볼까? 마지막 기술이다! 꼼짝 마라! 세인트 체인! 나도 마지막 기술이다! 장공의 돌진! 스카이 헤로! 지금 신비한테 칭찬받은 거 맞지? 맞아. 아, 유미! 끝날 시간인데 빨리 가보자. 아까 정말 귀엽던데. 자, 여러분! 드디어 우승자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정말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만큼 우승자 또한 누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이번 오디션에서 당당히 우승의 영광을 손에 넣고 아이돌에 뽑힌 주인공은? 제대로 된 아이돌의 기운이 보여. 유미 양이라면 틀림없이 대스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턴 라이벌이네. 정말 축하해. 조신비. 근데 네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이돌은 정말 힘들거든. 평범하게 친구들하고 노는 건 꿈도 못 꾸지. 아이돌이 될 각오는 돼 있겠지? 받지 않겠어.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돌이 될 수 없어요. 힘들게 우승했는데 좀 아깝다. 맞아. 아이돌이 된 모습도 조금 보고 싶긴 했는데. 난 이게 좋아. 아이돌보단 너희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거든. 얘 너무 귀엽다. 내가 데리고 가야지. 거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무슨 선물 대신이라고 생각해. 분명 내가 제대로 봤는데.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그 아이는 분명 아이돌보다 더욱 빛나는 무언가를 할 거야. 두고 봐. 다음번엔 내가 꼭 타이니스 오를 잡을 거니까.